여러분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병원이죠. 그런데 아파도 편하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주치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집중건강정보에서 다룰 장애인 건강주치의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한 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 건강상태 등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은 앞서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고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했으며 방문 진료 수가를 개선했습니다.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하여 연 2회 건강 및 장애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전화로 건강 상태, 약물 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해 비대면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의 건강주치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치료 서비스 수가를 인상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및 교육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치과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 건강 상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으로 치아 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강 건강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식 결손 치아, 치석 치태 등 구강 건강 상태, 구강 관리 습관 등을 연 1회 평가하고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불소 도포, 치석 제거, 구강 복원 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 묶음을 연 2회 제공해 중증 치아 질환을 예방합니다.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8,000원 정도 소요되며 환자 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 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과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는데요. 6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뿅뿅.